차량 주행 방향의 시인성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델리네이터가 시선 유도 표지로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델리네이터는 파손과 오염에 취약하여 시인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경우 재설치하거나 청소를 하면 되지만 이를 위한 교통통제 역시 많은 비용과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 헤드램프의 빔 각도가 철저히 하향하여 델리네이터가 빛을 반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프리즘 반사재는 정면에서만 반사되어 주행 방향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름 가공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여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면적 반사 형태의 시선 유도 표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리플로맥스의 월 가이드 프리즘형 반사재는 기존 기술보다 초광각에서도 헤드램프의 빛을 운전자에게 효과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획기적인 업계 최초의 초광각 반사 기술은 리플로맥스 고유의 특허 기술입니다. WG가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보시겠습니까? 강남 순환도로 관악터널 작업자 보행로 하단에 설치된 WG입니다. 강남 순환도로 사당 IC 가드레일에 설치된 WG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차도 경계석에 부착된 WG가 초광각 반사 성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WG는 어린이 보호구역 경계석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에 소화전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광각 시인성 향상을 위한 재기반사 기술의 신기원.